아니, 안 하면 요즘 사람 너무 많아. 개강하니까 진짜 국적이긴 한다. 최악이야. 진짜 나 기빨려. 하와이가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난 새로운 조언들 만날 생각에 벌써 왔지래. 맞네? 자정증 또 들어야 된다니. 맨날 질문과제 해야 되잖아, 또. 월수반 애들 말로는 2학기 자정증은 좀 다르다던데? 리빙랩인가 뭔가 한다고. 더 최악이야. 내 방학 돌려내. 지역사회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보는 활동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려대가 위치한 안암과 고려대학교가 연계하여 주어진 예산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방금 들어온 학생 이름이 김현성입니다. 리빙랩은 지역사회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연계하여 2학기 자유정의 진리 수업의 주요 활동인 리빙랩 활동인데요. 리빙랩이란 해석해보면 살아있는 시험실이죠. 조 배정은 각자 블랙보드에 소개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까지 보고 조 배정 결과 블랙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디어학부 박선아고요. 23학번 04년생입니다. 네, 저는 경영학과 김현성이고 03년생입니다. 아무래도 틀이 너무 넓었던 것 같아요. 뭘 했길래 이래? 불구불구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내가 거기서 웃어버렸어. 야, 그게 무슨 플러팅이야. 웃어준 게 플러팅이면 사회생활 하느라 웃어준 사람들 다 플러팅이게? 아니, 그냥 웃은 게 아니라 눈 마주치고 웃었으니까 그렇지.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티내봐. 인스타 DM을 보내는 정도는 돼야 플러팅이지. DM까지? 야, 오늘 애기는 확실히 대박인데? 이 정도는 다 알려줘야겠다. 왔어? 하이하이. 자료조사 해보니까 치아 문제 해결 국내 사례는 너무 한정적이어서 해외 사례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안암 치아 문제 관련해서 해외 사례 찾아보려고 논문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논문이다 보니까 읽기 좀 어렵더라. 나도 그거 찾아보다가 해석하기 어려워서 번역기 돌려놓은 거 있는데 혹시 보내줄까?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엥? 오빠, 엘리멘탈 좋아해? 답장기 귀엽네. 아니, 나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엘리멘탈은 벌써 한 3번 봤나? 근데 더 볼 수도 있어. 야, 아직도 이러고 있네? 뭐라고 보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어. 인스타 보여줘봐. 뭔데? 김수아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근데 연락도 못하고 계신다. 뭐야, 여기 용초수네. 그냥 대충 나중에 같이 가자고 보내.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야, 너 자정증 같은 조잖아. 어? 용기 있는 자가 자만추. 자정증 만남 추구하는 거다.